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찔레꽃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하시다가 48마디까지 가시면 도돌이 표시가 있죠. 아홉 번째 마디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쭉 다시 내려오다가 47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괄호 2번이 있는 49마디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53마디까지 연주하시고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17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3절을 연주하게 되겠죠. 쭉 가다가 2코다가 있는 47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54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노래가 3절까지 있기 때문에 반복이 많아서 순서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 기호 짝꿍끼리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까먹지 않고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화면에 보이듯이 순서대로 색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첫 번째, 갈색이 두 번째, 빨간색이 세 번째, 녹색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3프렛에 장착을 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곡이 아닌 다른 키로 연주하고 싶으실 때는 카포를 다른 위치에 끼시거나 아니면 빼고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곡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두 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홀스 마디는 궁, 짝, 궁, 짝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고요. 짝수 마디는 궁, 짜자, 궁, 짝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곡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기본 패턴과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를 보시면 일곱 번째 마디는 기본 패턴 앞에 마디를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마디만 다르게 연주를 하고 있죠. 여덟 번째 연주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8분음표 스타카토가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은 그냥 8분음표 부분은 스타카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연습이 잘 되시면 8분음표에서도 스타카토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7마디, 8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마디, 12마디입니다. 11마디는 홀스 마디 패턴 그대로 연주하시고요. 12마디는 4분음표 스타카토, 4분쉼표, 2분음표입니다. 11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29마디. 30마디입니다. 자, 29마디는 홀스마디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겠고요. 30마디는 4분음표 스타카토 두 번, 그다음에 2분쉼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29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31마디, 32마디입니다. 31마디는 홀스 패턴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32마디가 조금 어렵습니다. 2부를 표현해 보자면 궁 짜자 궁 짜라자자 궁 짜짜 궁 짜라자자 이렇게 되겠죠. 스타카토 식으로 표현하시면 일단은 스타카토를 다 하지 말고 오른손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궁 짜자 궁 짜자자자
세 번째 마디가 조금 오른손을 잽싸게 움직여야 됩니다. 궁, 짜, 자, 궁, 짜라, 자, 짜. 궁, 짜, 자, 궁, 짜라, 자, 짜. 코드로 짚고 해볼까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조금 어렵거나 빨리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른손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쳐지는 경우도 있죠. 너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가볍게 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1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45마디, 46마디입니다. 45마디는 홀수 패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46마디는 G코드 스타카토 4분음표 2번. D7스 코드는 2분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덮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46마디가 하나, 둘, 셋, 넷. 45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47, 48, 49마디입니다. 자, 47마디는 홀수 패턴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48마디만 변화가 있죠. 궁, 짜, 자, 궁, 짜라, 자, 자. 궁, 짜, 자, 궁, 짜라, 자,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이제 마주보는 도돌이 표시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돌이 할 때는 47마디에서 49마디, 괄호 2번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G코드는 4분음표 스타카토, 그다음에 D7스 코드는 2분음표. 그럼 이번에는 이제 47마디랑 49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2마디, 53마디입니다. 다 내용상으로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네요. 52마디는 홀수 패턴을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겠고요. 53마디는 변화된 리듬 패턴이네요.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궁, 짜자, 궁, 짜라, 자자. 이거는 스타카토 없이 한 거죠. 8분음표 부분에 스타카토를 넣으면 궁, 짜짜, 궁, 짜라, 자짜. 자, 52마디, 53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7마디, 54마디입니다. 노래가 이제 끝날 때, 3절을 하고 끝날 때 47마디를 연주를 하시고 2코다를 적용받아서 코다가 있는 54마디로 건너뛰게 되겠죠. 그 상황입니다. 47마디는 홀수 패턴을 연주하시고요. 54마디는 4분음표 스타카토, 4분 쉼표, 2분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음표에 느림표가 있으니까 음을 좀더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 되겠죠? 47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